다음은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확산세는 잦아들면서 정부가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 운영을 내일부터는 재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을 해보죠.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9명 늘었고 이 중 해외 유입이 5명, 지역 발생이 4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9일 8명을 기록했는데 이틀 만에 다시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겁니다. 누적 확진자는 1,680여 명, 사망자는 1명 늘어 모두 237명입니다. 네, 이런 개선세에 내일부터는 일부 실외 시설의 운영도 재개가 된다고 하죠.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내일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시작으로 위험도가 낮은 배드민턴장 등 야외 체육시설 운영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운동 전후 친목 모임이나 단체 식사는 자제해야 한다며 대규모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거리두기 강도를 다시 높일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자가격리 안심밴드를 다음 주 시행할 계획이며 이번 주에 관련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해주신 것처럼 뭐 우리나라는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해외 쪽은 소식이 어떻습니까? 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오늘 9시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247만여 명, 사망자는 17만 명입니다. 프랑스에선 어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었는데요.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입니다. 미국의 확진자는 78만 명을 넘어 이번 주 내로 8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원래 오늘 종료 예정이었던 국경에서의 비필수적 이동 제한을 30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